요즘 대한민국에 폭염주의보가 자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 햇빛의 열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예, 참 디아스포라 축제를 앞두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절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율동이면 율동, 합창, 뭐 중국 전통춤, 그리고 뭐 모리화, 패션쇼, 베이삭춤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하시는데 지도하는 집사님이나 지도를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예, 감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없이 그 무더운 데 모여서 몇 시간이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도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정말 참 행복해하는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어디에나 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볼 때 참 또 감탄이 저절로 나오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죠? 우리 하나님 참 기쁘실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멘.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이 뭘 받죠? 권능. 우리 모두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능이라 하면 뭐 권자가 비슷하니까 권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지는 자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죠. 권력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말합니다.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북한이죠. 지난번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에서 파견된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6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또 귀순한 종업원들의 가족을 집단 구금했습니다.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이와 같이 독재를 하지는 않지만 참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권력을 주시는가 하는데 그건 아니죠.
추석날 미리 사둔 기차표를 4천 원 더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안표를 한겼죠. 이 사람을 구속시켰어요, 검사가. 근데 이 검사는 다른 사람이 4천 원을 더 받은 것을 죄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그렇게 많은 돈을 착복했다고 요즘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란 것이 힘이 없는 백성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힘 있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권력의 힘인가요? 근데 또 그분이 재판을 받더라고요. 참 이런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감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살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가?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보내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로 보내는 그런 심판을 우리는 겪어서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세상의 권력은 지푸라기와도 같아서 만지면 부서지고 말라버리고 없어지고 불타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람인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권능 주셨잖아요. 저 내 속썩이는 저 사람, 나를 괴롭히게 하는 저 사람, 망하게 해줄 수 없으세요? 좀 그런 떵떵거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것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주는 우리를 시중 드는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주인으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는 그러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꼭꼭꼭꼭 접어놓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골려줄 거야. 내가 언제든지 저것을 갚아줄 거야. 원수를 갚을 거야.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 보면은 이뻐요. 만나면 반가워요. 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집에서, 병원에서, 건설 현장에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일을 척척척척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권능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연습하시는데 우리 지도하시는 집사님들이 정말 잘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 탁탁 절도있게 잘 가르쳐주고 잘 지도하시는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는 그렇게 지혜롭게 절도있게 아주 질서있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늘로 가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러면 성령이 모든 믿는 자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주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되리라. 내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있습니까? 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내 심령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여기서 불편하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편하게 계시면 성령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증인 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 마음이 없을까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꽤나 불편해하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활동하시도록 좀 내어드리세요. 예. 제가 이제 우리가 1박 2일 동포축제를 앞두고 참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을 초청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화해도 오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바빠. 내 전화도 받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냥 가득해이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일하실까요? 못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마른 뼈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불편해. 내가 어려워. 내가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부터 먼저 하면서 안 될 거야. 저 사람 절대로 내 말 안 듣더라. 내 말은 안 되지만 누구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 나 저 사람 어려워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전화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 열게 하시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모든 심령을 다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무서워.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 싫어. 이런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예.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요즘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본격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전도가 하고 싶어요. 막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거 왜 이렇지?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저희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이제 전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전도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사교성이 많은 사람, 아주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사람들 속에 어울려 있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만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저같이 얌전하고 이렇게 조신한 사람은 전도를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 아주 괜찮다고 생각할지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왜 전도하기가 부적절한 체질이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사람들 하도 많이 만나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5분 이상 말하는 게 어려워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 낯선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안 만나요. 왜 만나요? 힘든데. 그러면서 아파트 생활 신혼이니까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옆집에 4년 5년을 같이 살아도 옆집 아주머니 한번 쳐다본 적 없고 예, 한번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을 낯선 사람 만나야죠. 가장 가까운 옆집 사람 만나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옆집에 찾아갈 거야.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어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옆집에 놀러 갈 생각을 그걸 합니다.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옆집에 띵동 벨을 누를 수가 없어요. 혹시 저 사람이 자고 있다가 벨 눌러서 짜증내고 나오면 어떡하나? 나보고 눈을 부라리면 어떡하나? 내가 실례를 하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들어서 옆집에 벨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우리 장로님 출근해서 전화해요. 옆집에 놀러 갔냐고. 가라고. 그러게 한 달을 지났는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 드디어 이제 막 쭉 힘을 다해서 배를 탁 눌렀어요. 그리고 온몸이 얼마나 떨리는지 나와서 나한테 뭐라 할까 봐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나와서 어머 수희 엄마 웬일이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 10분 했는데 그 10분 동안 얼마나 등에 땀이 나는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뭐 그동안 잘 지냈어? 요? 뭐 이제 이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10분이 얼마나 지나 10분쯤 있다가 아 그냥 내가 그냥 놀러 왔어요 하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야 시험 공부하는 게 편하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예, 이런 제가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주어서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기까지는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이 발이 안 떼집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기도하고
이제 아주 큰 마음을 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는 뭐 어정쩡하게 뭐 저 교회 다니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붙여줄 자를 붙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자, 우리 예수 믿는 자, 성도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디아스포라 열기가 전도의 열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실까요? 근데 전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포기하죠? 우리가 포기해요. 힘들어서, 자존심 상해서, 내 호주머니 좀 이렇게 두둑히 이렇게 조금 또 비워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아서 우리가 비우지, 하나님은, 예, 우리가 포기하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는 17,000명의 성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적부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지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못 나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오직 전도와 양육에 매진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17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강교회 김명수 목사님이십니다. 초신자인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말씀으로 키워주신 분이십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고 기도로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한 사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고 세상에 바빠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관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축제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한 민족이 뿔뿔이 다른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가 8월 13, 14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을 주인 공업 주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대회를 열었을까요? 우리는 한국에 돈 벌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어 오셨고 크리스찬 문화가 이렇게 풍성한 한국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일요일이면 돌잔치, 회갑잔치, 결혼잔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지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조금 편하게 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교만함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멀리 가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패권을 잡고 있는 것은 모두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플 대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그 유럽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패권을 잡았고요. 또 로마의 시대가 끝나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패권을 잡았는데 기독교 국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저물게 되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교만하고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나라는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미국이 교만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버리시죠? 그 권세를 또 옮길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어디 가나 살아나는 잡초와 같은 끈기와 집념을 가진 우리 한민족을 택하시고 우리의 이 한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시며 특별히 동포된 조선족된 우리들을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항상 낮은 자 되어 고용인이 되어 피고용인이 되어 어렵게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 조금 내 손에 들어왔다고 그것이 즐거워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자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일요일이면 여기저기에서 술을 먹고 노래방 가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연애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주로 가게 하셨고 만주에서 다시 이제는 한국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 이제 우리 손에 돈 조금 있다고 일요일이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세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워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으며 어떤 귀한 자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지를 알게 하는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설교가 녹화되고 저장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국적으로 그 설교가 전달이 되면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동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없어서 돈 불러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잔치에 우리가 주빈으로 초청되었는데 정작 앉아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참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교구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하며 주님께로 다시 불러드리는 귀한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 다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교대에 우리 참석하게 하십니다. 기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이 대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함이 그냥 와서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주인공 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득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석할 수 있대 더 많이 권유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동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권능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